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요 매일 혼났어요. 그러니까 네네. 이 영화가 우리의 처음을 생각하게 하는. 네, 정말 처음 생각도 많이 나고 제가 처음에 연기 시작했을 때는 진짜 그 많은 감독님들이 되게 많이 답답해하셔서 직업을 다시 생각해봐라. 박보영 씨, 네, 집에 가라고 막 그러셨어요. 너무 못한다고. 네, 그래서 매일매일 촬영할 때 처음에는 집에 갈 때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. 집에 가라고 한 분이 있어요? 네, 집에 가라고 하셨어요. 누군데? 아니, 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얘기해, 이럴 때 얘기해야지 뭐. 네.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아, 안 돼요, 안 돼요. 네, 절대 안 돼요. 그냥 제가 어렸을 때 했었던 작품들 중에 네, 그런 게 있었어요. 그때 뭐 제가 많이 부족하기도 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선배님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. 아, 내가 얼마나 답답했을까. 지금 또 이제 후배들을 또 보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나를 왜 이해해. 나는 안 그런 사람이야. 저는 한 3개월 남짓 경험을 해봤는데요. 제가 근데 이 영화에서 겪은 경험이 지금 정말 출근하고 계시는 직장인분들의 마음을 제가 100%는 경험해보진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은 겪어봤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 3개월 동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네, 아 정말 이걸 매일매일 겪고 있는 직장인분들 되게 다시 한번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네, 힘들었어요.